시조, 장단이 빠르게 진행되는 흉리 시조 등으로 구분되어서 불리고요. 또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불리는 경제 시조, 여러 지방에서 발전한 향제 시조로 대별되기도 합니다. 또 이 향제 시조는 다시 또 전라도를 중심으로 완제, 경상도 중심의 영제, 충남 지방의 맥고제 이렇게 나뉩니다. 오늘 공연에서는 경제 시조로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다른 밤마로 시작되는 평시조를 감상하실 텐데요. 내용은 은하가 서쪽으로 기운 어느 날 밤, 오동나무에 밤만 걸쳐진 달을 보며 생각에 잠긴 채로 빈 뜨락을 개회하다 어느덧 날이 밝아 다구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라는 내용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조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깊이 잠겨버린 적이 있다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서 들으실 곡은 기러기 상의로 자바로 시작되는 여창 지름시조인데요. 노랫말은 기러기 산이로 잡아 정들이고 길들여서 님의 집 가는 길을 역력히 가르쳐두고 밤중만 님 생각날 때면 소시청케 하리라. 기러기를 산채로 잡아서 정들이고 길들여서 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가르쳐두었다가 밤중에 님의 생각이 날 때면 기러기를 시켜서 나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싶구나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평시조 다른 밤만을 이윤진 가객의 노래로, 여창 지름시조 기러기를 김지선 가객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달인 밤
아.